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수소에너지. 세계 시장 규모와 전망도 해마다 증가해 대표 대체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고갈의 우려와 환경 오염 물질이 전혀 없어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은 탈석탄화와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그동안 충남 수소경제사회 추진 전략을 세우고 수소전진기지로 나아갈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 2일에는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해 수소에너지 현실화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방으로서 선택이 아닌 수소산업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수소자동차 관람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소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충남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존 산업들, 이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산업 활성화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핵심 분야인 수소자동차와 연료전지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